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편의점에서 파는 블랙커피들 12종을 준비해봤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프랜차이즈 커피 아메리카노랑 라떼 블라인드 테스트로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이 편의점 커피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사와봤습니다. 사실 이 편의점 커피들은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보니까 좀 달라진 것도 많고 새로 나온 것도 있어서 2023년 버전으로 다시 한번 블라인드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블라인드로 두 개 한 조씩 해서 맛을 보고 토너먼트식으로 올릴 겁니다. 이런 블라인드 테스트 할 때마다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테스트는 제 주관적인 입맛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일단 어떤 커피들을 사왔는지 소개 먼저 하고 시작해볼게요. 자, 제일 먼저 자댕 시그니처 아메리카노 블랙입니다. 900ml짜리 크기예요. 제법 크죠? 얘 가격이 3,900원 주고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빙그레에서 나온 하프 아메리카노라는 겁니다. 가격은 2,700원이에요. 바리스타 룰스 아메리카노입니다. 가격 2,500원입니다. 아카펠라 스페셜티 탄자니아 킬리만자로입니다. 가격 2,700원이에요. 아카펠라 스페셜티 에티오피아 예가 제품입니다. 요거는 방금 전에 탄자니아 사니까 1 플러스 1으로 하나 더 주더라고요. 공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카펠라 사이즈업 아메리카노입니다. 가격 2,400원입니다. 맥심 티오피 심플리 스무스입니다. 1,900원이에요. 조지아 고티카 빈티지 블랙 2,200원입니다. 맥심 티오피 스모키 블랙입니다. 가격은 2,400원. 조지아 크래프트 블랙입니다. 2,500원이에요. 티오피 더 블랙입니다. 가격은 1,200원이에요. 바리스타 루스 콜드 브루 블랙입니다. 가격은 3,200원.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첫 번째 조입니다. 저는 이 안에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냥 맛만 보고 뭐가 더 맛있다 요렇게 진행을 해볼 겁니다. 굉장히 무난하네요. 농도가 뭐 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벌컥벌컥 마시기 좋은 농도. 약간 견과류 같은 느낌이 꿀도 상쾌하게 나네요. 아유, 연마는 좀 탁 칩니다. 진해요. 우리 강하게 볶인 원두들 보면 좀 씁쓸한 느낌 있죠? 쓴맛이 좀 나는 편입니다. 아주 뭐 거부감이 들 정도로 쓴맛은 아니고 그 스모크한 향이 확 나요. 훈제 느낌? 저는 먹기가 좀 편안한 무난한 이쪽이 좀 더 제 스타일인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요 친구를 선택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 시작해보죠. 묘한 맛이 납니다. 이게 무슨 맛이고 뭐 말로 표현을 못 하겠는데 이게 뭔가 일반적인 커피의 느낌이 나요. 근데 그 묘한 뭔가 첫 느낌이 있습니다. 말로 표현을 못 하겠네. 이 커피 좀 희한하다. 뭐지 이거? 이것도 좀 희한한 맛이 있네. 이게 무슨 맛이지 이게? 그나마 야는 제가 생각하는 그 커피 범주에 들어있는 그런 맛인데 근데 좀 독특하다. 농도는 그냥 무난합니다. 좀 뭐 진하진 않아요. 이걸 먹고 다시 이걸 먹으니까 야가 좀 더 낫네요. 야는 좀 뭔가 독특합니다.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이거 얘를 승자로 가져가겠습니다. 근데 야도 엄청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두 개니까 이쪽을 승리로 위로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 조 시작해보죠. 뒤에 고소합니다. 이것도 아까 첫 번째 조에서 먹었던 그 느낌하고 비슷하다. 약간 헤이즐넛 느낌 같은 그 고소한 느낌이 쓱 나오네요. 먹기가 굉장히 편안합니다. 농도가 무난해요. 그냥 꿀떡꿀떡 넘어가는 농도. 사실상 편의점 커피는 이런 느낌이 좋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농도와 그 정도의 맛. 딱 그런 느낌 같아요, 얘가. 야, 임마 이거 아싸라네. 굉장히 희한한 맛이 있습니다. 쫙 하고 찌르는 맛이 있는데 오늘 재밌는 경험을 많이 하네요.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그런 커피 경험을 깨주는 그런 맛들을 지금 느낍니다. 요 놈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번째 조입니다. 살살 카페인이 올라오네요. 향이 있다. 농도도 조금 진합니다. 근데 제가 진하다라고 표현했을 때 약간 잘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진하다와 쓰다는 다릅니다. 제가 말하는 진하다는 커피 농도 자체가 좀 진하다 요 뜻이에요. 뭐 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진하고 약간 산뜻한 향이 있네요. 쓴맛도 없고 깔끔하네요. 맛있습니다. 예, 맛있어요.
근데 약간 호불호 탈 수도 있겠다 싶긴 하네요. 신맛이 있는 건 아닌데 그 산뜻한 향이 뭐 약간 그 산미 있는 커피들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향 자체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호불호가 약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호입니다. 큰 특징은 없고 쌉싸한 느낌의 커피다. 나쁘진 않아요. 근데 야가 훨씬 더 저한테는 마음에 듭니다. 저는 이걸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먹게요. 밥맛이 난다. 예전에 저 인스턴트 커피 중에 G7 커피가 약간 밤 느낌이 났는데 그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밤의 그 껍데기 부분 쪽의 향과 그런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밤 알 말고 껍데기 쪽. 농도나 이런 거는 무난합니다. 먹기 편한 정도. 뭐 진하진 않습니다. 쓴맛이 약간 있는 편이고 뭐 그래요.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좀 타격감이 있네요. 빡치고 옵니다. 아까 전에 먹은 것 중에 약간 그 훈제의 느낌이 납니다, 연기의 느낌이 납니다 라고 했던 커피가 있었죠. 그 느낌하고 비슷한 그런 스모키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약간 이런 스모키한 느낌을 아주 좋아하진 않습니다. 차라리 이쪽이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이쪽에 손을 들어주겠습니다. 마지막 조네요. 이 편의점 RTD 커피들은 농도가 전체적으로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먹기 그냥 편한 정도. 근데 그 중에 간혹 한두 개 정도가 조금 농도가 조금 진하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얘가 약간 진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얘도 아까 제가 말한 그 스모키한 느낌,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스모키한 느낌이 있는 애들 중에서는 제일 무난한 편입니다. 먹기가 좀 편하네요, 이 정도는. 이건 굉장히 무난한 스타일이네요. 딱 그냥 고소한 느낌, 그리고 무난한 농도. 그때 쓴맛이 살짝 나올랑말랑 하는 그 정도? 저는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이쪽에 손을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중결승이죠. 맞아보겠습니다. 이거 아까 먹었던 그 향이 있는 그 커피 같은데 딱 먹으니까 얘는 표가 나네요. 약간 산뜻한 그 향. 이거는 고소한 그쪽입니다. 둘 다 괜찮아요. 야, 고민되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꿀뚝꿀뚝 삼키다 보니까 끝에 그 느낌도 나네요. 보리차 느낌이 살짝 날랑말랑합니다. 보리차를 굉장히 진하게 내렸을 때 보면 쌉싸름하면서도 고소한 그런 느낌이 날똥말똥해요. 이건 진짜 취향 차이겠다. 제 개인적으로는 산미가 있는 커피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조금 마음이 갈랑말랑해요. 근데 이거를 지금 내가 한두 모금 먹었을 땐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꾸 길게 먹으면 조금 질리려나? 오히려 이쪽이 더 나으려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라운드. 금마, 금마네. 아까 밥맛 난다는 금마 같은데. 고소도 있고 구시한 느낌도 있고 구시하다는 게 뭔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끝에 그 숭늉 같은 느낌이 살짝 나요. 밥맛보다는 이게 나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쪽 손을 들어줄게요. 자, 중결승 마지막 라운드 시작해보죠. 이쪽은 쌉싸름합니다. 네, 쌉싸름한 그런 느낌이 있고 이쪽은 뭔지 모를 그 맛이 납니다. 희한한 그 느낌이 요쪽보다는 요쪽이 제 스타일인 것 같아서 저는 요쪽 선택을 할게요. 드디어 결승이군요. 고소하네. 구수하네. 이거는 쌉싸름합니다. 이 세 개를 딱 모아놓고 무니까 바로 그냥 한 모금씩 무도 느낌이 와요. 내 스타일은 딱 이거다. 제일 오른쪽. 요거 고소한 애. 이 고소한 애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이 고소한 애가 좀 더 저한테 입에 맞는 것 같아요. 얘는 고소 구수. 이게 같이 좀 나오는 느낌이 있어요. 얘는 확실히 쌉싸름합니다. 결과적으로 제 마음속으로는 1, 2, 3 요렇게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사실 2등, 3등은 비슷해요. 이건 완전 취향이라서 나는 쌉싸름한 거 좋아한다면 요게 더 맞을 거고 나는 고소구수가 낫다면 이쪽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볼게요. 띠리리 띠리리 띠 쿵딱딱 쿵딱딱. 조지아가 1, 2 아까 산뜻한 향이 나는 거 뭐였지? 그 예가체프 그건가? 역시 그거는 뭐 속으로 얘가 체프 아까 적혀 있었으니까 산뜻한 향이 나는 그거는 얘가 체프겠거니 했는데 얘들은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 제가 편의점에서 제일 즐겨 먹었던 건 뭐였냐면 바리스타 루스나 아니면 그 맥심 심플리 스무스 걔 즐겨 먹었거든요. 조지아는 예전에 먹어봤을 때 제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안 먹었었어요 그 뒤로. 그 몇 년 전의 일인데 곳에 맛이 바뀌었나? 이거 그 듀얼브루 극이네요. 이거 핫브루, 콜드브루 해갖고 이거 그 행 그거네. 처음 나왔을 때 먹었을 때는
아주 내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아유, 맛있네. 고소하이. 자, 오늘 이렇게 편의점 블랙커피들 맛을 싹 한번 봤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도 이 편의점 블랙커피 컨텐츠를 한번 찍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때는 제 기억에 이 조지아 크래프트가 조금 쓴맛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몇 년 전과는 원두가 좀 달라져 있을 수도 있고 커피를 만드는 방식이 조금 달라져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제 입맛이 뭐 바뀌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지금 제 입에는 이 조지아 크래프트 블랙이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극히 제 취향이니까 제가 아까 먹으면서 이런 맛이 납니다 저런 맛이 납니다 했던 걸 참고해가지고 내 입에 맞는 거를 또 골라서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번에 이 편의점 커피들 사면서 보니까 그 우유가 들어간 커피들 카라멜이나 모카나 바닐라나 막 이런 거 섞인 거 있죠.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커피도 궁금하다 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